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과거를 정복하는 렘넌트입니다. 과거를 정복하는 렘넌트. 우리가 이 정복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가 정복을 당하느냐, 아니면 정복을 하느냐.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식당, 가게나 식당, 마트 이런 데를 가면은 무서워요. 뭐 사람들에게 말 걸기가. 왜냐면 인상을 막 이래 쓰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 진짜 현장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끔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게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죠 하니까, 전선생님이 아무도 없는 이 시골 같은 곳에 우리 렘넌트가 있어가지고 다락방을 갔어요. 거기는 7시가 넘어가면, 8시도 안, 7시 넘어가면 불을 다 꺼. 어두워, 그냥. 완전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편의점. 편의점은 24시는 아니야. 거기도 편의점도 24시를 안 해. 그 정도로 시골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현장인데 그 렘넌트가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에 아침마다 밤마다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 편의 보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편의점이 한 개 있는데 그 4층에 뭐가 있느냐? 무슬림 기도 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거야, 자기 신들에게.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 현장이 흑암 가운데 잡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 하냐? 말세라 그래요. 말세. 우리가 지금 이 말세에는 고통이 임한다. 왜 고통이 임할까? 흑암 가운데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이 오는데 뭘 하냐?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온대. 그래서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없는 거야. 정복 당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뭐라 얘기하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구원의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정복 당하느냐, 정복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돼요. 세상은 정복이라 하면은 싸우고 뺏고, 맞죠? 정복을 하는 거야. 강대국이 정복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전쟁.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정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에게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이 흑암이 나를 정복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있냐? 오직 성령,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게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 이것도 이 언약 속에 갇혀 있는 거야.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학교가 살고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미 주셨는데 뭐하냐?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고 이 완전한 언약을 내게 주셨는데 속이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일단 우리 레몬드스를 보면 재미없어 그냥. 어? 재미가 없어. 그리고 뭐하냐?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이 좀 있는 것 같네. 오늘은 말씀이 좀 들리네. 근데 내 기분이 안 좋아. 어? 내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뭐 오늘은 하나님 없네. 내 감정에 따라서 이 언약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 쉽게 변해. 쉽게 변해버려. 그리고 믿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려요. 내가 믿고 싶은 거.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딴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닌데 딴 것을 보고는 똑같은 문제인데 딴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닌데 내게는 그게 문제가 되어버려. 믿. 그러니까 뭐해요? 쉽게 뭐해요? 불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응답.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요거는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 정도 응답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했는데 응답에 따라서 내 언약이 흔들려버려. 그리고 무조건 잘하면 되지. 교회 생활 예배도 잘 드리면 되고 공부도 잘하면 되고 엄마 말도 잘 들으면 잘하면 되고 내 기준이 뭐냐? 언약이 아니라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이거는 결국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자, 이 특징이 뭘까요? 우리를 언약을 놓치게 속이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 나예요. 나.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가진 내가 언약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 뭐냐? 나예요. 나. 근데 많이 봤죠? 이 나는 뭐예요? 사단이 준 최고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 딱 나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 이것에 딱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언약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세요. 언약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 하냐?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간단해요. 언약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면 돼요. 언약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3, 9, 3의 기도예요. 얘기했죠. 우리 계속 이 3, 9, 3에 대해서 말씀 흐름 나가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시대를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정복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누린다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을 누리게 돼요. 내게 돈이 없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게 없다니까? 내게 없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없어요. 나의, 진짜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결국 이 누리는 만큼 뭘 하냐? 전달되게 돼요. 딱 사람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하는 자세,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전달돼요. 이게 결국 뭐냐?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돼요. 이거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 갈렙은 항상 뭔가 일을 하고 말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흑암에게 정복당하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우리는 모두 다 한계를 만나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하는 이 공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는 누구나 한계 앞에 만나요.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갈렙은 85세였어. 85세. 85세 때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그 40년 전과 내가 지금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바울은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었느냐?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었느냐? 내게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고백해요.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하냐?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 말씀하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렘넌트들 만나보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갈렙은 얘기해요. 뭐라 하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흑암 가운데 정복되어 있는 세상, 여기에 언약을 가진 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면. 결국 뭐냐? 나의 오늘, 이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나의 오늘, 나의 현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복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정복을 하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언약 237을 정복하고 살리는 렘넌트예요. 기준이 뭐냐, 237이에요. 237. 그러기 위해서 자, 우리는 과거를 정복해야 돼요. 과거. 나의 이 상처, 나의 이 대물림된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딱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 있어. 이 과거. 그리고 현재, 오늘. 오늘을 과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승리하지 못해요. 오늘을 뛰어넘는, 오늘을 정복하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누렸을 때, 그때 결국 이 미래를 정복하게 돼요. 미래. 그래서 첫 번째로 과거 정복입니다. 과거 정복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를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과거가 어떻게 있냐, 과거가 뭐 있냐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있는 거. 뭐냐? 오래된 대물림.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님 조상에게부터 이렇게 대물림된 문제. 어머니가, 제가 그 학창시절 이럴 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딱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팍 돌변하고 막 이러는 기질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주는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을 잘 봤어요. 특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어느 정도냐, 지금은 아니에요, 이전에 깡패들이랑 싸울 정도로 보니까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그 정도로 보니까, 와,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부모님부터 대물림된 문제구나.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그 청년은 만날 때마다 뭘 하고 있냐, 하루 종일 이렇게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어느 정도 했냐 보니까 이걸 한 10년 동안 하고 있어서 10년. 10년에 얼마, 한 10억 정도를 했을 때 다 날렸대 그거를. 근데 계속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그 친구가 도박을 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도박을 했는데 그 이전에 보니까 아버지도 또 도박 중독자, 할아버지도 도박 중독자. 계속해서 내게 있는 이 문제들을 알고 보니까 대물림, 대물림, 대물림된 이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상처. 다 있어요. 진짜 다 있어. 많은 사람들 상처. 이 상처를 탁 건드리면은 돌변해버려. 우리 랩런트 한 명은 TCK야. TCK인데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갔어요. 애를 놔두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중학생 이 정도에 랩런트 엄마가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걔가 어느 정도로 상처를 받아버렸냐. 2년 동안 집 밖을 못 나왔어. 학교만 갔다 왔다 갔다. 상처. 이것이 뭐냐, 오래된 각인. 이 상처가, 이 오래된 각이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글북 알죠? 정글북. 정글북 보면 그 이제 늑대 소년, 늑대들이 이제 아이들을 길렀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실화더라고, 실화. 이제 여섯 살까지 이제 늑대들이 이 아이를 기른 거야.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아무튼 그렇게 길렀는데 그 아이를 이제 어떤 선교사님들이 발견해서 딱 구출을 했어요. 여섯 살 된 아이를. 그래서 그 아이를 막 데리고 키우고 한글도 가르치고 요리도 하고 언어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다 했어. 근데 그 아이가 여섯 살 때 이제 정글에서 살았잖아. 근데 그거를 못 버리는 거야. 어릴 때 각인된 거를. 그래서 서른 중반쯤에 죽었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한글 말도 못하고, 말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도 안 되고, 그 정글에 있으니까 날것 구운 거를 못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 여섯 살까지 딱 했는데. 그리고 뭐가 있냐. 우리 이미 나에게 뿌리 내린 것. 이미 뿌려내는 것. 내 오래된 습관. 이것들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자, 이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게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말. 세상 기준. 아니, 이미 내 안에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말, 세상의 기준이 들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으로 해석이 될까요? 이미 내 안에 이게 있다니까. 근데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 사람들의 말이 들려요. 세상의 기준들이 커져 보여요. 이 과거를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암과 같은 존재다 얘기합니다. 영적인 암. 결국 이 사단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있고 지금 있는 것을 통해서 뭘 사단의 목적이 뭐냐. 딱 이 본질만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 나의 상처들 때문에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이 본질만 딱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문제 오면, 사건 터지면 딱 이 본질만. 그래서 우리 레멘트를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갈급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뭐 벽에다가 뭐 저 돌에다가 절하고 내가 어떤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뭔가 만날 것 같아. 그 뭐야? 종교예요, 종교.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뭐냐? 종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 나의 지금 상태와 나의 연약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에게 주신 거. 내 안에 와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 과거를 정복하는 사람들은 자, 세 가지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 남은 자. 중요해요. 남은 자. 이게 결국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은 상실했어요. 이 근본이 상실돼 있어요. 근본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에 딱 걸려있냐. 이 사단의 전략. 아까 얘기했죠.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사단의 전략에 근본이 상실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딱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근본이 상실된 내가 사단의 전략 가문에 대물림 된 이 문제들이 사단의 전략에 딱 걸려가지고 내게 이 영적 문제가 개인화되어 버려 있는 거예요. 개인화. 이게 딱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다 빠져있어요. 다 빠져있어. 여기에 유일한 근본 상실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주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 나의 근본 문제, 근본 상실된 문제, 나의 이 대물림된 개인화된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로 끝.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시작. 이게 남은 자의 시작이에요. 왜 그렇냐? 역사를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 가운데 가게 되었어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뭐고, 이 진짜 문제의 답이 뭐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게 돼요. 속국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 그게 뭐냐? 렘넌트예요. 렘넌트.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쉽게 보기에는 버려진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버려진 자. 근데 그 의미가 아니야. 버려진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미는 뭐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겨둔 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렘넌트, 남은 자. 이게 렘넌트 뜻이에요. 렘넌트의 뿌리가 뭐예요? 우리의 뿌리.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 뿌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루터기. 누구냐?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 복음을 전달한 어른들. 거기에 누가 나오냐? 세손. 거기에 렘넌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렘넌트.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얘기라고 하잖아요. 렘넌트. 이 남은 자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배경.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과거 있죠? 그냥 과거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과거가 이제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발판이 돼요. 발판.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다. 중등 한 렘넌트를 만났는데 그 렘넌트는 고민이 뭐냐? 너무 평범해. 내가 지금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남들보다 뛰어난 게. 그렇다고 또 남들보다 못하는 것도 딱히 없어. 이 친구는 평범한 게 고민이야, 너무. 근데 진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이 사단의 영적 문제, 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불신자 상태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래서 나는 이 언약을 회복할 렘넌트구나. 나는 살리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니까 뭐라냐. 아, 이제는 보는 눈이 바뀌었대. 학교를 가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고 싶다는 거야. 아니, 똑같은 오늘이에요. 나의 과거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 내가 가는 그 오늘이 바뀌는 거예요. 언약으로. 나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버린 거야. 발판. 심지어 어려움 있죠? 나의 어려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말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딱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딱 듣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뭘 하게 되냐? 아,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확인하게 해주시는구나 알게 돼요. 말씀을 확인하게.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 속으로 찾아가요. 렘넌트들은 문제와 어려움 속으로 찾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정복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때문에. 우리 순례자의 기도는 24예요. 24. 24. 진짜 24시 막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24거든 결국. 이 순례자는 정복자의 길을 가게 돼요. 정복자. 정복자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 세상 신, 세상 임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흑암 세력. 내가 정복할 수 없어요. 내가 공부 잘해서 열심히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답을 먼저 얻고 나갔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우상 점술 가운데 있는 흑암 현장에 나가기 전에 뭘 했냐? 항상 답을 먼저 얻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현장 나가게 돼요. 답을 먼저 얻고 현장을 나가게 돼요. 결국 우리는 이 후대를 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현장을 정복한 딱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 뭐 해요? 우리 후대들이 아침에 나가기 전에 서밋타임 하죠. 아침에. 그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정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2030년부터 2080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를 정복해야 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먼저 답을 얻어야 돼. 그래야 나의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죠. 그 이유도 똑같아. 먼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답을 얻으려고. 그래서 결국 3번 여기 적을게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내가 과거를 정복하고 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을 가고 과거를 정복하는 키가 뭐냐? 결국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적 앉은뱅이였던 그 앉은뱅이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세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키예요. 그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가 돼야 되냐? 편집, 설계, 디자인. 우리가 말씀 편집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편집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되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게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게 뭐다? 말씀 편집. 그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기도. 또 나의 현장을 디자인하는 전도. 말씀 기도, 전도 편집.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죠. 나, 내 가정, 237 살리는
기도. 나 237 살리는 기도. 첫 번째로 결론입니다. 평안. 일단 여러분이 집중할 때는 평안해야 돼요. 평안.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 이게 집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의미. 아, 하나님이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다는데 이 렘넌트라는 의미가 뭐지? 내가 지금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의미가 뭐지?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의미를 찾게 되면은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 집중. 평안한 시간, 의미를 찾는 거, 이 집중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딱 방해해요. 평안한 시간, 의미, 집중할 수 없도록.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다? 힘. 이 힘은 아 힘내자 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세. 권세. 그때 진짜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나의 이 뿌리 깊은 과거의 문제, 나의 본질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게. 그때 보좌의 축복이 맙니다. 그래야 결국 시공간 초월 237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393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이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과거를 정복하라 말씀했어요. 정말 이 시대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정복하느냐 정복 다하느냐 시대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다? 과거를 정복하는 렘넌트. 나의 이 상처들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본질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과거가 치유되는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나의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졌을 때 정말 이 개인이 치유되고 나의 가정, 가문이 치유되고 나의 현장이 치유되고 237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같이